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영향력을 주십니다. 영향력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영향력이라는 말은 라틴어 원전에 보니까 인플루엔티아라고 합니다. 인플루엔티아. 인플루엔티아라는 말은 인이라는 말은 안의 장소입니다. 안의 마음의 생각의 안의 플레레라는 말은 흐르다 플러스 IA 이하 어미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흘러들어가다 마음으로 흘러들어가다 생각으로 흘러들어가다 심장으로 흘러들어가다 가슴으로 흘러 들어가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인플루엔티아라는 영향력이라는 말은 천문학적인 용어였어요. 천문학적인 용어로 별이 흘러 들어감으로써 생기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흘러 들어간다고요? 별이라는 능력이 들어가요. 여러분 부동산 아파트 하나만 흘러 들어가도 엄청 기쁜데 저 금성이나 우주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는데 이 우주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 별을 크게 만들까요? 조그맣게 만들까요? 예. 조그맣게 만들어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영향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영향력을 키우면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가게 만들어요? 별이. 스타성이. 이 스타, 비전, 특수성, 아멘. 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전공하는 것의 특수성이 하나님이 특수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영향력이에요. 아,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영향력을 받으려면 관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관계에서 신뢰를 해야 돼요. 아멘. 아, 저 사람 나를 이용한다. 아, 저 사람 날 어떻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이라는 엔이라는 헬라어 전치사 엔 라틴어 전치사 인 그죠? 영어 전치사 인 안에 장소라는 거야. 장소성 마음. 여러분 마음은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별을 엄청나게 넣어도 많이 남아있어요. 아, 네. 어? 남아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마음 좋은 사람하고 답답해서 못 사는 거예요. 어? 이제 마음이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안에다가 뭘 넣어줘요? 별이 흘러 들어가게 만들어 넣어주는 거예요. 스타성, 최고, 지혜를, 그죠? 감격을. 안으로 별이 흘러 들어가서 생기는 힘이 생기는 힘이. 에너지가. 그래서 결단하고, 그래서 여러분 결단을 왜 못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교회는 수십 년 다녔어요. 수대 다녔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4대를 살았습니다. 100년을 쳐서 4대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으니까 애굽이란 말은 제한받다, 약탈당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나오면 제한받으면 나는 종생을 애굽으로 간 거예요. 네? 어떤 분은 생각조차 제한을 받아요. 그냥 아멘하면 끝나. 아멘하면 누가 책임져준다? 예수님이 와서 다 내 마음도 투대일고 생각도 투대일고 마귀도 빼주고 다 하는데 그 아멘이 터지니까 아멘을 하고 난 자기 오빠를 깬 거. 어? 자, 이 시간에 아멘 다섯 번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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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다 응답이 내려온 줄 믿습니다. 아멘. 소원대로 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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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뭡니까? 하나님이 열면 받을 자가 없고 받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책임자 주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영향력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영향력이라는 것이 별이 흘러서 안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상. 여러분 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은혜 이것이 별이에요. 별 영향력. 그분이 들어오셔서 되죠. 좁았던 마음을 가득히 만든 거예요. 알렐루야. 아멘. 여러분 좁으면 권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상처. 영혼의 상처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지워지지 않는데 은혜 받으면 지워져. 그래서 은혜 받아서 막 간증해. 내가 이런 나쁜 사람이었다고. 이런 고귀한 사람이었다고. 그죠? 바울이 그래서 뭐죠? 죄수 중에 개수라고 그러죠. 여러분도 그런 간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런 영향력이 내려온 줄 믿습니다. 아멘. 영향력을 키우기. 키우는 방법입니다. 키울 때 어떻게 되는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에스겔서 19장 3절에 보면 새끼 하나를 키우네. 키우다 말은 알라라고 합니다. 알라. 에스겔서 19장 3절에 보면 올라가게 되라. 내가 아멘하지 못할 환경으로 놓고 아멘을 요구해요. 그게 하나님의 새끼 키우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는 상금이 없습니다. 어려서 직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올라가게 되다. 가져오게 되다. 여러분 올라가야만 가져와요. 어? 여러분 응답은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떠나게 되다. 떠나가게 되다. 예레미야 7장 11절. 옛날 삶을 떠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을 떠나가야 돼요. 옛날을 결단하고 옛날을 청산해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키워질 수가 없어요. 어? 그 다음에 영광을 받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커져요. 하나님 영광이 다 빛내주면서 어? 영광을 받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예배는 여러분 커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커진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환경을 요리합니다. 불신앙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의심도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다. 희생을 제단위에 드리다. 이사야 57장 6절. 키우는 경우에요. 희생을 제단위에 드려서 이삭이 희생을 제단위에 드리고 나서 구조 컸어요. 누구도 컸어요? 아브라함도 컸어요. 사라도 컸어요. 한 사람이 제단의 받침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크고 아내가 크고 자녀가 크는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간증되는 힘이 없었는데 신바람이 납니까? 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의 제단에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다 커요. 이삭이 평생 살아나가는 동안에 연단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에 드리고 나서 그죠? 창세기 7장 3절에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나서 그죠? 결단은 여러분 차단해줘야 했다고 그랬죠? 시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희생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계산해요. 아, 이거면 얼마나 남을까? 이거면 얼마나 불편할까? 여러분 못 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남편 기울라면 희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죽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기를 가보면 나이가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갑니다. 회사도 남편 기울여서 얼마나 그 회장님 사모님한테 잘하는지 몰라요. 별짓을 합니다. 우리 남편 기억해달라.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우리 남편 국회의원의 그 지역에 나가게 해달라고 물밑 작업을 얼마나 많이 할까요? 들여 올려지다. 이제 그러면 들여 올려줘, 하나님. 막 들여 올려요. 네? 여러분, 키우는 게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그래요. 네? 나는 가만히 있으란 게 아니 다 밥에 놔고 쌀을 사야지. 예? 여러분 도둑놈 신부가 뭔지 아시죠? 예? 내가 준비할 것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올라갈 때 넘어지면 넘어져 미끄러져도 또 올라가보고 미끄러져도 또 올라가보고 미끄러져도 올라가보고 면역성이 생기면 올라가게 만들어줘 안 만들어줘요? 만들어주세요. 너처럼 용기가 가상하다. 안 될 줄 알면서 그 누구지 오늘 보면 웰마처럼 그거 안 되는 줄 알면서, 그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많이 걸었을까? 그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들여올리, 그러면 하나님이 들여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재산이 늘어 증가. 그러면 하나님 재산이 막 늘어나요. 네? 마음은 속아지는 조금 터져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재산이 증가가 안 되죠. 내놓을 때는 확실하게. 아멘. 아멘. 아, 그렇죠? 물질은 믿음과 비례합니다. 물질을 이것만큼 냈다면 믿음이 이것만큼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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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효도하면 다 믿어주는 거예요. 효도는 자식에게. 아멘. 네? 요새는 여러분 자녀에게 상속을 해줬어도 양육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면 다 가지고 와요. 네? 요새 자식들 잘해야 돼요. 자, 네? 그러면 키우는 게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라틴어 원제는 쭉 들어갑니다. 키우는 게 뭐냐? 라틴어 원제는 포르마레라고, 포르마레. 키우다가 포르마레. 포르마레라는 말은 인격 교양을 쌓다. 키우는 게 뭐예요? 인격 교양을 쌓은 사람이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 거 하고, 인격 교양이 없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고 천지 차이입니다. 아멘. 인격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새바닥만 쳐요. 이쪽엔 아멘인데 저쪽엔 새바닥만 쳐요. 응? 아멘. 아멘 주여, 제가 그런 놈입니다. 제가 그런 년입니다. 내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너무 주님 자리로 올라갔었습니다. 아멘. 인격 교양을 쌓다. 인격 교양을 쌓으려면 어려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 어려움으로 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려울 때 지금 크시길 바랍니다. 아멘. 30살 먹어갖고 안 끝나고 그래요. 여러분 9시부터 2시까지가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성장 호르몬. 그럼 여러분 2시 넘으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크고 자라고 어른은 면역성이 생기는 거예요. 면역성. 일시장 관절염도 없어지고, 당뇨도 조절이 잘 되고, 혈압도 이렇게 맞춰지고, 그러는데, 날마다 늦게 자고, 4시에 자고, 그러면 여러분, 면역성이 안 생겨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뭐가 이쪽으로 갔나, 뭐가 비쌌는데. 예. 이 인격과 교양을 쌓는 것이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가장 여러분 훈련 받기를 바랍니다. 도망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때 성장되는데, 고난 왔을 때 성장되는데. 아멘? 아멘. 어느 때 성장되느냐? 광야에서 다 성장됐습니다. 아멘. 네? 광야에서 불평했던 사람은 거기서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순종했던 사람은 가나안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인격과 교양을 쌓다.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본뜨다. 누구누구를 본받다. 이게 키우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본뜨고, 예수님을 본받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도자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가 본을 뜨지요? 좋으니까요.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없습니까? 그거를 놓고 그대로 그리잖아요. 여러분 지도를 잘못 그리는 사람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지도꾼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하나 두고는 지리과는 여러분 일도 안 했어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죠? 이쪽까지는 잘 되는데 이쪽 넘어가서 잘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본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을 뜨는 게 뭐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받는 거예요. 뭘로? 불도장을 꽉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훌쩍 성장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라틴어 보면 레단이라고 레단. 키우다가 레단. 레단이라는 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다. 여러분 현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에? 불편하고 어렵고 추하고 더럽고 짜증나고 이런 일을 박차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일으키자고 합니다. 일으키자. 떡썩 주저앉아갖고 나만 안된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러면 못 커요.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들은 권면을 정답으로 받아들이지만 성장되지 못하시는 분들은 불평으로 받아들여요. 에? 여러분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네가 준비하라고 훈련시켜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불편할 때 관계성을 찾아가서 회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주의 종이 다가가는 거는 여러분 관계성 회복이 아니에요. 내가 찾아와서 회복해야지.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 어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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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라틴어 성경에는 포스테리아, 포스테리아.
이 포스티아라는 말은 사랑을 갖고 돌보다. 아멘. 이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키워주는 거죠. 아멘. 네? 사랑을 갖고 돌보다 마음에 품다. 마음에 품어주는 거. 사랑을 갖고 마음에 품어주는 것을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이 아니야. 오해하지 마. 애가 기회해지고 있어. 신내 자빠져 있지 마. 일어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온 거죠, 바울이. 어느 때는 막 겁을 줬다가, 어느 때는 용기를 줬다가, 사랑을 갖고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언제나,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다, 마음에. 아멘.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여러분,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천천히 지나가요? 아니요. 우리 반사님은 70km로 가. 우리 청년들은 20km로 가. 순간이 지나간다, 이 말이죠. 또 이제 라틴어 한번 찾아보면 라틴어 성경에 루트리키아 키우다라는 말 루트리키아 이것은 간호사의 주의에서 간호사는 여러분 주단을 때 주사 놓고 그죠 다 관리해주잖아요. 혈압 재보고 당뇨 체크하고 여러 가지 같은 거 다 체크하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간호사 역할에서 여러분 키운이 쑥쑥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쑥쑥 성장하는 거예요. 간호사 말을 듣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손 정도 하지 않고 혈압 체크도 않고 당뇨 체크도 않고 운동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간호사라는 전문 직종을 인정을 해야죠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네가 뭔데 그래? 그러면 여러분 관계성에서 절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라틴어 원전 프로모투스 키우는 게 프로모투스란 키우다라는 말은 프로라는 앞쪽으로 모베르라는 움직이다 플러스 투스 과거분사 어미에서 유래가 돼서 앞쪽으로 추진되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만 좋아하고 현재 고난 보고오는 사람은 키울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기도할 시간 없어요. 기다리면 애들 돌봐줘야 돼요. 뭐 이러면 키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데 어떻게 그런 거예요? 아멘. 그렇다는데 안 된대. 지금 자기가 지금 이거 따져갖고 지금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그럼 어떻게 해요? 내변하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해줄 수가 없잖아요. 아멘. 저는 여러분 믿음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늦어놓은 방법밖에 없어요. 아멘. 믿음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비스티스. 결합하는. 그죠? 페이도라는 어머니가 필요해요. 깎고, 조이고, 기름칠해서 꼭맞게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자를 통해서 무지개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할렐루야. 이게 다 만드는 거예요. 애기도 불만은 아멘. 다 만드는 거예요, 이게.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이뻐야 밤새고 기도를 해주지. 아멘. 쏴라. 그죠? 그래, 앞쪽. 현재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클 수가 없어요. 응? 하신데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발 기도해 주세요. 저를 기억해서 할렐루야. 바람은 입은 아주 표준하고 비어로 주댕이는 대발 넘어가지고 눈은 또 돌아갔어요. 이렇게 신자가 도망. 응? 여러분 이 시간에 관계적으로 긴내해서 축복받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날마다 서운해. 우리 성도님들 다 축복받아. 할렐루야. 그럼 순수하게 해달라. 겁주는 말, 어떤 목사님 그러다가 수박 많은 거를 똥구멍에다가 집어 넣어야 된다고 어떤 목사님 그랬었는데, 저는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해요. 아멘. 뭐가 중요해? 앞을 봐야지, 앞을. 주님이 준비해놓은 앞쪽을 봐야지. 아멘. 고난의 대표에 있는 주님의 축복을 보시라고 저희 후배 목사님이 찬송했잖아요. 힘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쪽으로 추진해야지 신앙이 더 안 좋아지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네. 아니 저 정도면 신앙이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 자꾸 후퇴를 하고 자기 생각만 해가지고 올해도 그 말이니까 올해도 그 말이야. 내년에도 그 말이니까 내년에도 그 말이야. 그날에도 그 말이니까 그날에도 그 말이야. 이건 앞쪽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나한테 두려워서 그렇지 상대방은 그런 거 없어요. 할렐루야. 네. 응? 예배 시간이 사업 만든 시간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목욕탕이 왜 가죠? 씻으려. 그래서 몸 가만해진다고. 여러분 근심 걱정 여러분 아멘을 놔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 앞쪽으로 추진되다. 끌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응? 키우는 게 추진되는 앞쪽으로 추진되다. 여러분 좋은 계획이 추진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키우다가 뭘로 보낼 때냐? 승진하다, 추진하다, 촉진하다, 장려하다 이런 것으로 번역됐습니다. 이제.